오늘 이렇게 발표할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주제는 서아프리카 이슬람의 다양성입니다. 저는 석사를 중동 국가에서 했습니다. 중동 국가의 요르단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을 글로벌 지역학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글로벌 지역학과에 입학을 하면서 임기대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교수님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프리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느꼈던 점은, 제가 요르단에서 경험했고 또 제가 봐왔던 어떠한 이슬람의 형태와, 그리고 아프리카, 특히 서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의 형태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러한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발표이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에서는요, 왼쪽에 제가 준비한 표에도 있지만 대다수의 아프리카인들은 이슬람과 기독교를 종교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성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도 같이 가지면서 이제 그 위에 토대로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습과 그리고 주요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아프리카의 이슬람은 당시에 이제 존재하던 정통신앙 혹은 토착신앙과 그리고 전통문화 등이 서로 결합하면서 혼합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아프리카 무슬림들은요, 요술과 악령, 그리고 정령 숭배, 그리고 종교 치료사 등에 대한 요소를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이슬람과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이슬람은 동질적이지만, 근원적으로는 동질적이지만, 서아프리카의 이슬람은 기본적인 정통 이슬람 더하기 수피즘이라는 어떤 이슬람 신비주의 형태와 그리고 지역적, 문화적 환경이 결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정통 이슬람과 그리고 아프리카 이슬람, 특히 서아프리카 이슬람의 큰 차이점을 세 가지를 꼽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의 표현입니다. 먼저 정통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왼쪽 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나 혹은 예언자 혹은 종교적인 인물을 표현을 할 때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피하고자 초상화나 혹은 조각상이나 어떤 사진 등을 피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종교적인 인물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아랍어 캘리그라피처럼 뭐 무함마드라고 적으면서 어떤 종교적인 인물을 표상하거든요. 그런데 서아프리카의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이 믿는 혹은 그들이 따르는 이슬람 신비주의의 한 종파의 그 창시자나 혹은 그 종단의 어떤 유명인들의 초상화나 혹은 그림을 항상 가까이 두고 또 항상 그들에게 이제 염원을 바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슬람 신비주의인 이제 수피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단의 창시자나 혹은 그 종단의 유명한 쉐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알라와 그리고 인간의 중개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혹은 어떠한 종교적인 신념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요, 세네갈에서 가장 큰 이슬람 종파인 무리드 종파의 한 신자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정통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릴 때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할 때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을 보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드 종파 같은 경우에는 메카 방향이 아니라 그 무리드 종파의 창시자인 아마두 밤바의 초상화나 혹은 그 남아있는 그 사진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종교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꼽은 두 번째의 큰 차이점은 주술적인 행위입니다. 세네갈을 비롯해서 이제 서아프리카에는 마라부 혹은 마라부트라고 불리는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나 혹은 종교 선생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학교라는 이제 다라라는 이슬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꾸란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적인 선생님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요. 과거에 주술사가 했던 그런 행위들도 이 마라부가 같이 행합니다. 즉, 이 마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지역 내에서 혹은 그 기간 내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혹은 어떠한 병이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술적인 행위까지 기우제까지 치르고 혹은 어떤 주술적인 행위까지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제 마라부가 꾸란 구절을 이제 어떤 부적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부적을 만드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사진은 그 이제 이 마라부가 만든 이런 이제 영험한 부적을 이제 항상 몸에 지니기 위해서 가죽 주머니에 이제 이 꼬깃꼬깃 집어서 이제 포장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부적을 또 항시 몸에 지니기 위해서 이제 벨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거 제가 느낀 가장 큰 특징이고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통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지순례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사원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서아프리카에 이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 무리드 종단 같은 경우에는 꼭 메카로 향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창시자가 설립한 투바 사원이라는 곳에 가도 메카 사원을 대신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는 성지순례 장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서아프리카의 무슬림들, 특히 무리드 종단 같은 경우에는 메카로 향하지 않고 이제 성지순례 기간이 되면 투바 사원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제가 느낀 정통 이슬람과 또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슬람의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지순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250만 명의 무슬림 신자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250만 명의 신자들은 이제 모든 무슬림들이 메카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매년 사우디 정부에서 국가마다 어떤 할당제를 줍니다. 그 할당제에 맞춰서 이제 국가가 어떤 무슬림을 선발해서 뽑아서 이제 그 성지순례를 보내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제 메카에는 약 1년에 250만 명 정도의 코로나 이전에 약 250만 명의 신자들이 모이는 반면에 이 투바 사원이라고 하는 이 사원에는 1년에 약 300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큰 규모의 이슬람 종단이고요. 이슬람 종단입니다. 그래서 이 서아프리카에서 이제 우리 이전에 세션에서도 아까 전에 황희영 교수님이랑 그리고 임기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정 아프리카를 어떤 표현을 할 때 어떠한 특정한 부분만 보고 혹은 어떤 보편적인 부분만 보고 아프리카를 표현을 한다고는 이제 하는 게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는 연구 부분이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서아프리카를 바라볼 때 어떤 보편적인 이슬람의 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아프리카의 이슬람이 어떻게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꼽은 이 서아프리카의 이슬람 혹은 뭐 수피 이슬람 크게 총 네 가지의 종단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네 가지의 종파 중에 첫 번째는 무리드라는 종파입니다. 이 무리드라는 종단은 세네갈에서 이제 창시가 되었고요. 그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슬람 수피 이슬람 종단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드 종단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알라에게 더 가까워지는 방법으로는 예배와 어떤 종교적인 신념도 있지만 그것 더하기 육체 노동이 알라에게 더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무리드 종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보다는
근면 성실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근면 성실함과 어떤 종교적,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무리드라는 종단에 가입한 이 신자들은, 무리드의 신자들은, 이제 그 서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국제적으로 이주한 어떤 여러 해외 지역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이탈리아나 혹은 이탈리아의 로마나 혹은 어떤 프랑스의 마르세유나 어떤 유럽의 혹은 미국의 뉴욕이나 어떤 유명한 관광지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물어보면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는 무리드 종족이라, 무리드 종단에 따르는 무슬림 신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그들은 어떠한 노동의 가치와 경제적인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그 서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지역에서도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초국가적인 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이슬람 종단은요, 티자니아라는 종단인데요. 이 티자니아 종단은 이제 앞서 얘기한 무리드라는 종단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영향력, 경제적이든 혹은 사회적이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슬람 종단인 반면에 티자니아라는 종단은요,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수피 종단입니다. 이 아하마드 알 티자니가 상시한 티자니아는 알제리와 모로코, 북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이제 서아프리카까지 널리 퍼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베르베르 사람이고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모로코에서 이제 이 종단을 창시를 해서 활동을 또 서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티자니아라는 종단이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고요. 그리고 이 티자니아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이슬람 수피즘이라고 하면 이제 보편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있어서 어떤 춤이라던가 어떤 노래를 가미하는 반면에 이 티자니아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그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게 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레이엔이라는 또 이슬람 종단, 수피 이슬람 종단인데요. 이 이슬람 종단은 무리드랑 이제 티자니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또 이슬람, 수피 이슬람인데요. 이 수피 이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창시자 자체는 이제 본인이 무함마드를 이어서 이제 다시 올 구세주인 마흐디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요. 또 그의 아들은 예수가 재림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은 이제 이슬람에서의 구원자, 그리고 그의 아들은 기독교에서의 구원자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하말라야라는 이슬람 종단인데요. 이 하말라야라는 종단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이슬람 종단을 제가 넣은 이유는 서아프리카 각지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수피 이슬람 종단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이 하말라야라는 종단은 기본적인 교리 자체가 모든 신앙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 혹은 종교적인 쉐이크, 모든 신앙인들은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말리나 코트디부아르, 모리타니아,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의 어떤 빈민층 혹은 어떤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 하말라야 종단은 소수 이슬람 종파이긴 하지만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서 제가 준비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근원적으로 이슬람은 동통 이슬람이랑 이제 서아프리카 이슬람은 다 동질적이고 어떤 꾸란에 이제 근거한 이슬람은 동질적이지만 또 서아프리카 이슬람은 각 종단마다의 어떤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피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비이슬람 국가의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또 다양한 그 환경과 민족을 만나서 오늘날의 이슬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서아프리카 이슬람 연구는 어떤 제가 서아프리카 이슬람 연구는 어떤 정통 이슬람에 빗대어서 이게 이단이다 혹은 이게 맞다라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아프리카 이슬람 자체로서의 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